안녕하세요. 구구뉴스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테슬라 모델Y 공개 현장입니다. 지금 저쪽에 뒤에 보이는 자동차가 모델Y입니다. 모델X가 너무 비싸서 모델Y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네, 여기 차체가 약간 높은 걸 제외하면 모델3와 거의 동일한 외양을 하고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모델Y는 이 휠하우스에 보이는 사이드 가니쉬가 추가되었고 윈도우 몰딩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전면 특허가 된 파노라믹 루프 글래스와 리어 윈도우의 비율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모델Y는 7인승 시트를 지원합니다. 4륜 구동의 15인치 터치스크린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전기차의 취약점으로 한번 가보죠. 전기차의 취약점은 차가운 온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겨울에 있는 곳은 히팅펌프가 중요한 부품일 수밖에 없는데요. 모델Y 히팅펌프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모델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 보조금인데요. 2월에 정확히 결정이 돼야 알겠지만 현재 예상은 정부 지원 금액 최대 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차값이 9천만 원이 넘게 되면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고 6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미만의 차량은 기존 보조금의 절반, 6천만 원 미만의 차량은 전액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네, 이렇게 출시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 만큼 출시 가격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모델Y의 출시 예상 가격은 6천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출시가 된 건 아니니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 그럼 오늘 모델Y와 함께 야외 촬영 진행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